이거야말로 지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네. 하루하루 삶이 참 너무나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계시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번 명절 때도 이게 뭐 고향도 갈 수 없고 도대체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원장님은 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진행이 될지 참 뭔가 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물론 우리나라 지금 뭐 500명도 나오다가 600명도 나오다가 어떨 때는 300명 지금 한 500명대나 될 것 같은데요. 예. 일 확진자 수가. 예. 근데 이대로 가면서 예. 결국에 이제 다음 주부터인가 백신이 아마 그 접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국면은 빠르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 백신을 지금 약간 뭐 다른 OECD 국가보다는 늦었다고 하지만 네. 뭐 일부러 우리나라가 서두른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역을 뭐 다른 나라보다는 워낙 출중하게 잘했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백신을 함부로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안전성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백신을 위험 부담을 안고 미리 맞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안전성을 보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뭐 화이자 백신에 아니면 뭐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에서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그거죠. 그런 게 다 크게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고 뭐 거의 90몇%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면 네. 우리나라는 또 워낙 이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100만 명도 할 수가 있대요. 우리나라의 지금 능력이 하루 접종 하루 접종할 수 있는 게 네. 단지 네. 운반이 안 된다는 거지 운반이 더 어려운 거지 접종은 거의 100만 명 가까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 10일이면 1000만 아니에요? 그 운송 체계가 이게 이제 운송하고 이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네. 화이자 백신은 특히 그 아주 저온에서 저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워낙 또 물류의 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끝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1등 할 것 같아요. 아, 이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전 세계에서 네. 우리나라 1등이 전망된다. 네, 백신 접종 1등으로 할 거니까 우리나라가 어허. 미국이나 저 유럽에 비해서 월등하게 백신 어허. 접종을 빨리 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한 여름에 네. 아 여름 휴가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전혀 그 뜻밖의 소식인데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이 의료계의 수준이라는 게 예. 선진국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는 건데 선진국을 앞선다고 보고 있죠 요새. 아 그래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방역 체계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미국 이런 데는 사실 저 진료를 못 받잖아요. 코로나가 걸려도 어허. 돈 비싸기도 하고 실제로 치료 그 수준도 그렇게 높은 것 같지가 않다는 게 판명이 됐고 이번에 어허. 우리나라가 지금 사망률이 아주 낮죠 다른 나라보다. 음흠. 그럼 그걸 보면 치료도 훨씬 잘하고 있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예. 이미 선진국 레벨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아, 저가 얼마 전에 감기가 기침 감기가 심해서 병원을 갔는데 일단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예.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예. 하루 만에 결과가 카톡으로 오더라고 음성이라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요즘은 병원에 가면 지금 유사 증세가 있다면은 검사부터 받으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런 것도 다. 그런 의료 행정, 의료 서비스에 관계된 수준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게 뭐, 저 외국의 BBC나 유수의 언론사에서 우리나라의 그 방역의 그 시스템을 3T로 요약해 하잖아요. 3T. 3T. 예. trace. 추적해서. 예. T,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treatment, 치료. 오. 이게 우리나라의 그 방역 시스템을 가장 그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한 건데 이 방면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지금 성적을 보이고 있고 아마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졸업하는 OECD 국가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대단하네. 이거 우리가,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긍지를 가질 만한. 아, 그렇죠. 예,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네. 과연 이 의료계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한의학도 분명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이건 뭐 분리되는 건 아니죠. 의료, 네. 의료할 때는. 네. 그럼 한의계는, 이 사실 아직도 그렇게 양의들로부터 이것이 뭐 정식적인 의료계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못 들어가 있는 페리페리에 머무는 의료가 아닌가, 한의학을 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예. 의료 체계가 예.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건. 모든 나라의 예. 의료 체계가 이미 서양 의학 시스템으로 아,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제도의 문제죠. 근데 제도라고 하는 건 한번 세팅되면은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변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맨 먼저 생각하는 게 약국 아니면 병원이잖아요. 예. 그 의료 체계 상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지금 전염병 관리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그 사람의 치료에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가 치료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코로나 환자를 저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방역 때문에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 순간 락다운 되니까, 이게 지금 한의원이. 그러니까 이 방역에서 그 사람이 진단됐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격리하느냐, 그리고 그 발견된 그 장소를 어떻게 격리하냐, 이런 문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역학적인 문제죠. 그래서 한의원은 사실은 코로나에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아... 당장 전마저도 환자가 왔다 그러면은 네. 당장 자가 격리 당해야 돼요. 아... 한의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방역의 문제가. 네, 방역 때문에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사실. 할 수 있는데 방역의 문제 때문에 아예 받을 수가 없죠. 바로 저기 그 코로나 전문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죠. 아,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주 원장님은 코로나가 치료 가능하다는 말씀하셨어요? 아, 치료는 할 수 있죠. 아,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치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 예. 그게 이제 저 이번에 나온 저기 센트리움. 센트리움. 거기서 나온 것은 이제 항체 치료제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건 이제 걸린 사람한테 쓰는 거고. 예. 안 걸린 사람한테는 백신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면역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 방식이 FM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방식을 벗어나서 다른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침과 약으로 코로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아, 당연히 있죠. 전에 예전에 예를 들면 신종플루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네. 한의원에 왔었어요. 그분이 타미플로 그걸 맞아야 될까요?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그 이제 치료 받고 침 맞고 그 다음에 이 면역을 그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한방 체질 약이 있으니까 그런 걸 드시고 본인이 아니었고 그 자녀였는데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고 얼마 안 지나서 뭐 일주일인가 2주일 됐다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아 그때 그렇게 치료해서 나왔습니다. 어허. 뭐 그런 치료가 사실 가능한데 코로나도 사실은 크게 그 전염력이 강한 거지 물론 치사율도 좀 근데 고령층에서 높은 거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연령층에서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병원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를 들면 장티푸스나 뭐 콜레라 이런 건 어렵겠지. 그냥 그것은 세균의 그 막강한 그 감염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강한 우리 몸의 그 독소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건 빨리 항생제나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빨리 해야죠. 그 전염병 약을. 근데 이건 그렇게 강한 전염병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면역력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한방 그 여러 가지 약제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단지 그 환자 어느 순간 병원이 내 한의원이 격리되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거죠. 아하. 한방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그런 임상 결과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코로나라든지 감염병으로부터 자기 건강을 지켜가느냐 하는 것은 면역력에 달려있는데 그 면역력의 핵심이 한의학적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체질에 있는 겁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체질인데 체질적 섭생. 예. 그게 왜냐하면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시스템으로 우리 몸을 유지하자는 거거든요. 최적화 시켜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좋은 음식도 많고 좋은 약도 많고 예. 또 좋은 치료법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 체질적 구조에 의해서 나한테 가장 최적의 그 음식이나 치료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최적의 상태로 치료를 해주고 평소에 섭성을 해주면 면역이 아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힘을 못 쓰지. 왜냐하면 우리 면역 체계가 빨리 그 바이러스를 그 죽이든지 아니면 퇴출시키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뭐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 우리 몸을 그 치료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치료한다. 이게 바로 이 체질적인 치료와 섭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원장님이 계속 강조해왔던 면역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체질 섭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체질에 맞는 섭생을 해야 되는 게 모든 건강의 지름길이다. 제가 일종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때까지 아마 30년 정도는 건강검진을 안 받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평소에 양약을 거의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그 이 체질의학에 접하면서부터. 어허. 가끔 몸이 안 좋으면 이제 제가 한의원 직접 약이 있으니까 달려서 네.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침 나한테 놓고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컨트롤 해왔고 건강을 유지해왔고 거의 감기를 안 걸린 지가 그러니까 감기 걸린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감기 안 걸리고 그리고 내 딸이 하나 있는데 딸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응급실을 간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응, 애들 되게 보면 막 갑자기 연락 뭐 해서 이렇게 네. 응급실 가는 건 뭐 사실은 다반사잖아요 어릴 때. 근데 제 딸은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체질을 알고 그 체질에 맞는 섭생을 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고 지름길이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체질미담이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다가 모처럼 이 체질미담 시간을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로나 특집으로 진행된 체질미담, 여러분 주원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체질식을 확실히 지켜가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의 특별 탐방을 마칩니다.